내용 정리하는 건데 줄거리 뭐더 필요한가? 패스. 밑에 심청이가 인당수 재물이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정을 파악해 봅시다. 심청이는 아버지 걱정하고 아버지 눈뜨기를 기원하고요. 공양미 300석 시주로 약속한 것을 신봉사는 후회하고 딸을 데려가라고 뱃사람들 원망하고 딸이 죽는다는 얘기에 당연히 슬퍼하겠지. 장승상댁 부인은 아 심청이 너 그렇게 가는겨? 안타깝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서운해하고 뱃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안타까워하고 신봉사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해서 혼자서 살수 있도록 잘 뒷마무리해주고 그렇죠? 다음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 줄거리 보고 고전소설에서의 나타나는 전개방식, 얘는 체크만 하면 되겠네. 자, 고전소설,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다룹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뭐라고? 일대기적 구성. 심청이 출생, 고난, 행복한 결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신화적 요소 있어요. 요말잘 체크. 심청이, 착한 주인공,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권선징악. 벌 받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한 결말. 물론 행복한 결말은 옆에 내용이 있어요. 여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고전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럼 또 옆에다 써야 되겠지, 뭐. 고전소설의 특징. 전기적이다. 인당수위에 빠진 심청이가 용궁에 가서 죽은 어머니와 재회하는 부분, 연꽃에 들어가 환생하는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모습이 있어요.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심청전에도 있구나. 확인. 밑으로 내려오셔서, 심청이가 장승상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라고 하면 몇 군데다가만 밑줄 그어볼까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정성.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에게 낭패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약속을 정한 뒤에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이 있죠. 뭐, 굳이 하자면 결초보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보답하려 하는 성격, 요 정도로 체크할 수가 있겠지. 장승상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을 저는 1, 2, 3, 요렇게 세 가지로 그냥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심청이의 성격,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성격.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성격,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격 이런 거 있지. 내가 심청이라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300석 먹고 튀나? 아니야. 금방 잡힐 거야.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상인들이 아예 나쁜 놈들이었으면 안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뭐 딱히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학생들 제시된 내용을 보고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얘기해 봅시다. 나라면 눈 뜨지 못해도 딸과 사는 게더 행복했을 것 같아. 그러게, 그게 진짜 효도였을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 그렇게라도 효를 다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거겠지. 고정일이 옮긴 오륜행실도 볼게요. 맹희는 촉나라 사람이다.
집이 가난하여 과일을 팔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섬겼고 고생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었다. 맹희도 효를 다하는 인물이었네. 아버지도 아들의 효성을 알아 말하기를 내가 가난하지만 효성 깊은 아들을 두었다라고 자랑을 했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곡기를 끊고 슬피 우니 파리야 몰골이 거의 죽을 지경. 땅에 거적을 깔고 자처하며 이제 아버지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지내는데, 그냥 진짜 헛간처럼 지내야 되거든. 편하게 지내면 안 돼. 3년 동안 소금이나 마실 것을 입에 대지 않았고 효성에 탐복했다. 어느 날 쥐한 마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어머, 그 땅을 파보니 황금 수천 냥이 나와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했으면서, 효를 다해야 나중에 보답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효자는 언젠간 반드시 보답받는다, 이거죠. 심청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말 중요하죠.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가치관을 파악해야 돼. 당시는 효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효를 다하는 사람들, 당대에서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효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뭐 경판본, 완판본 서로 비교해 보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경판본에는 심청과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눈먼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다 인당수에 투신하고 아버지 만나려고 노력하고, 신봉사 역시 죽은 이후에도 심청이 생각하고, 경판본에서는 작품 전체에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심청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래서 경판본은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되고 있다. 반면에 완판본은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장승상 댁 부인 나오고, 심청이의 죽음에 효를 반대하고, 장승상 댁 부인은 어머,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내놓는 인물이 나타난다. 신봉사는 두 판본에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경판본에서는 한결같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 완판본에서 신봉사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물. 이러한 면에서 완판본은 유교적 덕목, 지켜야 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회의하고 비판한다. 이런 거죠. 색깔별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일부러. 밑으로 내려오시면, 경판본의 신봉사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고, 완판본에서는 좀 세속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 이 작품의 널리 읽히던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 퍼져 있는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옛날 문학 작품에는 그 문학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관습이라든가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구나. 요게 일단은 전제지. 그러니까 무엇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요거네요. 경판본은 충실한 유교적 세계관을 가치관으로 했고, 완판본은 유교적 현실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보여준다. 널리 읽히던 시대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우세했으나 후에 회의와 비판도 공존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학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
현대적 양상, 계승 양상 이해하기 됐고, 자, 그 다음 44에서 어디냐? 50페이지까지 숙제죠. 그리고 또 역시 오늘 안온 친구들 잘 들어. 페이지 50페이지까지 숙제예요. 영상 잘 보고 계시고, 문제풀이 하고, 채점해 놓고, 다음 시간에 점검할 거다. 어디까지? 50페이지까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숙제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앞으로 나와서 빠진 문제 지금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